파리 장군 채널의 장영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제가 해외에서 22년 정도 살면서 지금까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나름대로 그동안 고민하고 그다음에 정리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자료에 담아서 여러분들과 쉐어를 하려고 하니까 아마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저는 1971년도에 태어나서 지금 현재 49살이고요. 지금 중간에 있는 게제 모습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저도 이제 저기 할아버지처럼 이마가 좀 벗겨지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저렇게 나이가 늙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아주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26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고요. 주로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군대 생활을 하고 바로 미국으로 건너와서 1년 동안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교도 다니면서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그 뒤에 바로 이제 비즈니스로 제가 전업을 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1년 동안 비즈니스에 올인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21년 동안 미국하고 프랑스에서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쭉 제가 지켜보니까 전 한국에서 제가 뭐 경험한 건 거의 없고요. 주로 이제 미국하고 프랑스인데 거기서 이제 부자가 된 분들 쭉 제가 보니까 주로 이제 그 전문 직종, 특히 그 제일 많은 그룹이 변호사하고 의사가 많고요. 그 외에 이제 특수 전문 직업 종사자들 중에서 상당히 급여 수준이라든가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부자가 되신 분들이 꽤 있고요. 그외 대부분들은 그 중간에 이렇게 굵게 표시된 것처럼 중소기업을 운영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각종 뭐, 무역회사라든가 아니면 세탁소, 아니면 뭐, 식당,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유통업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자영업을 하신 분들도 부자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월급 받으면서 사시는 분들 중에서 극소수이긴 하지만 투자를 잘하고 또 아주 그 절약하면서 알뜰살뜰 그렇게 절약하면서 돈을 모아서 투자를 잘해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부를 모신 분들이 많은데 그 전문 직종하고 사업가들이 거의 뭐한 90, 한 8, 9% 정도 되고요. 대운이라고 보시면 되고 급여를 받아서는 특별히 자기가 어떤 투자에 뛰어난 어떤 그 능력이 있지 않는 이상은 부자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직종이나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렇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목표 설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가려고 하더라도 뭐 내가 부산 해운대를 가겠다. 아니면 무슨 뭐 제주도를 가겠다라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가는 거지 아무 목표가 없으면은 어디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서울역 앞에서 뱅뱅뱅 돌던가 아니면 뭐 서울에 그냥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목표한 지점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목표 설정. 내가 어디로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내 인생을 끌고 갈 것인가라는 것을 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일 같아요. 20년 가까이 제가 성공적인 사업가 분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제가 영업사원을 오래 했는데 영업사원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일들이 그 회사를 방문해서 이제 물건을 파는 일인데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뭐큰 회사 같은 경우는 바이어도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직접 그 비즈니스 오너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사장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들과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하는지를 제가 유심하게 관찰을 좀 많이 했는데요. 뭐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미국 사람, 이태인, 뭐 인도 사람, 또 아랍계 사람들, 중국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리고 프랑스 와서는 또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이고 또그 외에 또 이민 오신 분들, 중국 사람들, 뭐 아니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유태인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요세 가지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게 경험, 지혜, 통찰력. 이세 가지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경험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은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구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언뜻 보면은 그 사람들이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서 성공한 것 같지만, 그 구글의 성공 스토리를 이렇게 유심하게 조사를 해보면, 그 구글 같은 경우도 수많은 어떤 시행착오와 그 어려운 시절을 거쳤고요. 지금 현재 뭐 아마존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잡버스닷컴이라고 그 토니 하쉬라는 그 대만계 미국인 같은 경우도 큰 성공을 거뒀지만, 오늘날 수많은 시행착오와 또 회사를 몇번 말아먹기도 하고, 또 자기 벤처 기업도 말아먹기도 하고, 많은 그 실수를 많이 했죠. 그래서 성공에 있어서는 그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이제 경험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판매나 영업, 특히 이제 판매나 영업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왜이 경험이 도움이 되냐 하면은, 판매나 영업을 하려면은 그 인더스트리를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정보, 막대한 양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요. 또그 분야를 이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좀큰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 분야 경험을 쌓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전문 분야 경험은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딱한 가지 일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 주위의 사람들 보더라도 대기업 다니다가 나와서 성공한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개중에 크게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그 나와서 사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중소기업이 왜 대기업보다 유리하냐면은, 중소기업은 회사가 작기 때문에 대기업보다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고 또 인력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직원이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회사가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기가 훨씬 용이하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또왜 힘든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대기업들이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엄청난 그 자본 집중 사업이고, 그러다 기술 집약적 산업이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거기 다니다가 나온다 하더라도 자기가 사업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뭐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돈을 조달할 능력도 안 되고, 또 그런 엄청난 기술력을 순식간에 그 확보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실 분이라면은, 물론 저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리고요. 대기업에 일을 하면은 뭐 안정적인 어떤 보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업하는 데는 아주 안 좋은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막 졸업한 사람이라면 그런 직장생활 같은 것을 하면서 사회생활 경험을 좀 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그 주위 사람들 잘 보시고, 특히 그 사장들을 잘 연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성공한 회사의 사장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주위에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또 사업에서 말아먹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떠한 그 문제가 있는지, 왜그 사람들이 망했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또 물어보시고, 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좀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이라고 하면은, 물론 그 분야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생활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깨닫는 경험도,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사업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자, 지혜라는 부분인데, 그 사업에서도 지혜가 엄청 중요해요. 그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기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또 중학교밖에 못 나온 이런 사람들이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 것보다는, 물론 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업하면서 근면성실하지 않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성공했던 이유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그 지혜를 쌓아나가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지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왼쪽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막 스트레스 받고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막 뒤로 자빠져 있죠. 이런 식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많은 어떤 그 고뇌의 시간을 갖는 것들이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 지혜의 샘이 생깁니다. 맨날 좋은 일만 하고 또 좋은 길만 걸어온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쳤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것 자체만 평가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더 쌓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때 많은 것을 더 배울 수 있고 또 자기 생각도 더 깊어지는 아주 귀중한 경험이 되는 시간이니까 힘들고 어렵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실패하고 하는 시간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간들을 즐기시면서 또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렇게 이제 뭐 부처님 비슷한 그 명상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또 지혜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지식처럼 그 무슨 학교 다니고 그다음에 책 교과서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내적 어떤 그 심리 상태에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깨달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명상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외부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그 내적으로 스스로 깨닫는 거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그 좋은 대학교나 좋은 어떤 그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내 마음속에 있고 내몸 안에 있는 그 지혜를 얼마나 내가 끄집어낼 수 있어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그 물이 좀 보이죠? 그리고 밑에 이제 물이, 웅덩이에 이제 물이 고이는 게 보이는데 그 당나라 시대 때그 지경이라는 책을 쓴그 풍목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같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지혜는 그 물과 같아 갖고 그 웅덩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물이 고이듯이 그 지혜가 깊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과 거의 한 몇천 년 전에 있는 중국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도 보면은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이 지혜로워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위에 그 지혜로우신 분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분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통찰력인데 그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하고 그 다음에 발견 이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배워지는 건데요. 이 통찰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건 어떤 것을 보건 어떤 사람을 만나건 자세하게 그러한 그 각각의 케이스와 각각의 상황들에 대해서 유심하게 관찰하고 또 한번 리프레시 하면서 또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되뇌이고 또 되새김질 하면서 어떠한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낼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게 이제 마치 그 영업사원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하게 뭐 물건만 그냥 파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팔면서 또 다른 경쟁회사가 어떤 제품을 파는지도 보고 또 우리 제품이 왜안 팔리는지도 또 파악을 하고 그러면 과연 차이가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물건을 제대로 팔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할수 있어야 진정한 영업사원이 되는 거지. 뭐 영업사원이라서 가서 물건만 판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지금부터 갖출 수 있어야 그 시간이 흘러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통찰력이 쌓이면서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는 그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큰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경험을 쌓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 그 아이디어가 사업 중에 아이디어가 생기고요. 또그 기회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 기회라는 건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데 내가 뭐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 물론 그런 바람은 마음속에 있었겠지만 그 기회는 아주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아주 좋게 평가를 해서 누구를 소개시켜주면서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업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아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러한 그 사업적 아이디어를 항상 생각을 해보시고 또 열심히 그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회가 덜컥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그 반드시 기회는 오고 또그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니까 항상 그런 만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성경에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보기 좋더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 주위에서 저 우리를 어여삐 여기고 그 사업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살아가면서 그이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내가 꿈을 이뤄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그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여기서 대기업은 뺐어요. 대기업은 이제 여기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사업 형태는 1인 기업이 있죠. 혼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컨설턴트라던가 아니면 뭐 카운셀러라던가 아니면 혼자 사업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뭐 의사라던가 아니면 또 조그만하게 또 자기 매장을 오픈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다 자영업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소기업들 뭐 규모가 작은 기업, 그다음에 중견 기업,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규모의 어떤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견 기업이 소기업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소기업이 1인 기업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 중에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다 엄청난 부자가 될수 있고요.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부자가 될수 있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형태는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고요.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그 아이디어를 갖고 그 회사를 만드는 건데 그 보통 회사가 창업되게 되면은 뭐 보통 한뭐90% 95%의 회사가 이제 망하고 문 닫고 뭐 하다가 부도가 나고 망하고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이제 살아남는 회사들이 있어요. 보통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는 사업을 해야 그 사업이 돌아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3년이 안된 회사는 회사로 인정을 안 해줘요. 마치 우리도 이제 보면 뭐한 돌잔치 같은 거 하잖아요. 인간도 태어나면 1년이 지나야 아 얘가 이제 앞으로 안 죽고 잘 살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념으로 돌잔치 같은 걸 하듯이 그 회사 같은 경우도 3년이 지나야 아이 회사는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회사라고 일단 1단계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스타트업 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스타트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스타트업 시작을 해서 초기에 3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내가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이 결국 그 경비를 다 커버할 수 있고 더 이상의 어떤 투자가 비용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이제 그게 뭐 1인 기업이 됐건 아니면 직원을 몇명 두건 상관없이 일단은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 그게 성공적인 사업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2단계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1단계에 안정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할 때는 사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 등록증 누구나 다낼 수 있는 거고 사업을 해서 3년 동안 망하지 않고 그 내가 하는 일에서 그 수익을 창출해서 그 수익으로 비용을 커버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은 아주 가장 중요한 그 1단계를 밟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실질적인 사업가가 되는 거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3년 동안 어떻게든 살아남으셔서, 그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드는 단계를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 대기업에서 일하다 보면은, 그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나온 그 사람들 사업한다고 했다가, 몇년 하다가 말아먹고 또 다시 또, 대기업 직장 생활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다 수익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그 3년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요. 어떻게든 그 단계를 건너기 뛰면은 일단은 그게
뭐 3년을 일단 지나왔지만 앞으로 그게 뭐 10년, 20년, 30년 가까이 넘게도 그 롱런할 수 있는 그 기본 단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사업을 어떻게 그 안정적으로 그리고 더 이상의 어떤 그 비용에 대한 투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느냐가 성공의 가장 그 기본적인 단계가 될것 같아요. 그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도 많지만 보통 대부분 한두 번씩은 망해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건,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개인사건 아니면 뭐 부도를 당해서건 아니면 자본이 부족해서건 아니면 어떤 실수가 있어서건 아니면 파트너를 잘못 만나서건 아니면 동업을 잘못해서건 아니면 장소를 잘못 구해서건 아니면 무슨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건 반드시 한두 번은 망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업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한 그 부도나 폐업을 대한 경험이 대부분 다 있다는 거예요. 부도 한번 당해보지 않고 폐업 한번 해보지 않고 창업해서 지금까지 성공해왔다. 물론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가 보면은 뭐 위대한 기업가들 보면은 그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그냥 창업하자마자 다 그렇게 막 쭉쭉쭉 성공해왔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 보시면 그분들도 힘들고 어렵고 그 망했던 적 힘들고 어렵고 또다 말아먹고 또 망했던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미국에 보면은 그 나들이라고 한 1억 불 이상 그 수출하는 그큰 브랜드를 가지신 그 최영태 사장님 같은 경우도 남대문에서 말아 드신 걸 알고 있어요. 다 말아 드시고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서도 머리 빡빡으로 지금 깎으셨잖아요. 머리 빡빡 깎고 내가 사업이 안 되면 무릎 빠져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96년인가 7년도에 이제 미국에 가셔갖고 다시 세 번째인가 사업을 하셔갖고 지금 오늘날 주얼리 업계에서는 아주 대단히 성공하신 분으로 아주 지금 계신데, 그 누구를 보더라도 다 그래요. 그 텍사스에서 성공하신 그 산문도 마찬가지고 문사장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 그래서 부도나 폐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사업가로서 하나의 훈장이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굳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도와 폐업을 뭐밥 먹듯이 몇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업할 자질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도나 폐업이라는 것을 한두 번을 통해서 엄청난 교훈을 얻어갖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그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거지, 부도 폐업을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영업만 어떤 그 다른 어떤 분야만 바꿔서 뭐 사업을 한다고 그게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실패했어. 그러면 뭐 사업까지 자질이 없는 거니까 빨리 그만두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게 여러모로 효도하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사업에 성공을 한다고 해서 다 이제 뭐 인생이 잘 풀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업하다가 엄청 성공했는데 나이 60, 70대 갖고 지금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제 주위에도 있어요. 제가 모시던 그 사장님 같은 경우 뭐 미국에서 한번 프랑스에서 한번 제가 직장 생활을 몇번 했는데 그중에서 한두분 정도는 지금 망했어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시켰는데 사업에 성공시킨 다음에 정말 그 인생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사업하실 분들도 사업을 일구는 게 전부가 아니다. 사업을 일궜다가 망하면 오히려 한번 성공해보지 못한 사람보다 더 비극적인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일구고 또 안정적으로 만들고 성공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음 단계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업에 성공하나 실패하는 사례는 자, 오른쪽에 그 사진 보이시죠? 그림 보이시죠? 네, 이런 거예요. 즉, 사업을 해서 이제 갑자기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많아지니까 생활의 어떤 그 소비 수준도 상당히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쉽게 쉽게 이제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잘 되니까 돈이 항상 벌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업을 해서 돈을 계속 많이 버니까 계속 많이 쓰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업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성공하신 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업하면서 계속 돈이 벌리는가? 그렇게 돈안 벌려요.
돈 벌릴 때는 확 벌리는데 안 벌릴 때는 안 벌린다고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지금 장사가 잘 된다 그래서 평생 잘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99%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요 다음 단계를 잘 보셔야 돼요. 이두 번째 단계를 잘 하셔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업가가 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사장이나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돈을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 돈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뭐한 달에 200만 원 갖고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2천만 원 버니까 또 2천만 원이 마켓도 막 차도 막 제일 좋은 차 사고 집도 엄청 뭐 좋은 데로 이사 가고 막 맨날 외식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돈 펑펑 쓰고 다니죠. 그런데 2천만 원이 계속 벌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2천만 원벌때 내가 200만 원 쓰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한 300만 원, 400만 원만 쓰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요 화분 보이시죠? 여기다 그렇게 재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업이 잘될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몇 년이 지나면 다 꼬꾸라집니다. 그런데 제로에서 시작해서 사업을 일군 사람들이 돈이 벌리기 시작할 때그 돈들을 뭐 조금의 자기 어떤 소비 같은 걸할수 있겠죠. 하지만 이 상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이 어떤 그 투자를 해서 뭐 새로운 어떤 그 돌파구를 마련해 두지 않는 사람들은 99% 나이가 들고 사업이 조금 슬로우해지고 좀안될때다 망해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은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화분에 물 주듯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돈을 모으면 그 돈을 갖다가 뭐, 조그만 아파트를 사서 렌트를 준다거나 아니면 벤처 기업에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주식을, 안정적인 주식을 사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고향 선산을, 뭐 땅을 좀 사놓는다거나 아니면 회사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뭐 빌딩을 산다거나 아니면 자기 회사 건물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건물 부지를 사서 이사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여러 군데 투자를 하셔야 그게 만약에 해가 이렇게 쬐다가 비가 오는 날이 와도 다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또 성공해 나갈 수 있는 거지 옆에 화분에다가 물을 주지 않고 있으면 지금 좋은 어떤 그런 부귀 영화는 한순간에 다 가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 주위에서도 망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이 모여지면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돈을 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산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뭐, 무슨 내가 건물을 산다 그러면 그 건물이 뭐, 현금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부채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건물을 사서 렌트를 줬으면 렌트비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캐시플로우가 또 흐르면서 또 수익이 들어올 거고. 그래서 요세 개를 아주 현명하게 적절하게 밸런스를 잘 맞춰 가시면서 그 사업을 굴리셔야 돼요. 내가 부채도 없고 돈 들어오는 돈도 없고 자산만 있다. 근데 자산만 있는데 그 자산도 해봤자 뭐다 부동산 몇 개밖에 없고. 그리고 회사가 힘들 경우에는 여러분들 진정한 어떤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좀더 내가 진정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자산, 부채, 수익, 쉽게 말하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진정한 나의 재산과 그리고 내가 특히 부채라고 말하면 이제 은행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어떤 합리적인 어떤 빚 그리고 내가 투자한 것에서 매달 나올 수 있는 어떤 현금 흐름, 현금이 들어오는 수익금 요세 가지를 잘 밸런스에 맞추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컨셉을 정확히 갖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좀더 나은 어떤 진정한 어떤 아주 부자가 되는 사업가가 될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부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빚이라고 하면은 뭐 무조건 나쁜 거니까 빚은 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빚이 필요하고요. 뭐 지금 여러분들 대기업 같은 경우도 부채가 어마어마하고 또 나라도 부채가 많잖아요. 그 부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산처럼 항상 같이 따라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부채를 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부채가 어떤 부채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신용카드 빚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했는데 다 써버렸다. 뭐 소비한다고. 그런 건 엄청 나쁜 빚이에요. 이자, 은행 이자가 2% 3%라고 한다고 치더라도 계속 그 돈이 사라지는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안 되는 빚이에요. 하지만 빚도 좋은 빚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는데 아니면 어떤 매장을 하나 사는데 그 월세가 200만 원이다. 그런데 내가 빚을 은행에 빚을 내서 그 매장을 샀는데 월세가 내가 은행에 내야 될 돈이 그 원금 플러스 이자 포함해서 그래서 250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래서 원금이 200만 원 내는 거고 이자가 50만 원이라면 결국 여러분들은 50만 원밖에 내지 않는 거예요. 그 건물을 그 매장을 사지 않은 사람은 200만 원을 매달 내야 되는 거지만 그 건물을 은행 돈을 통해서 산 사람들은 결국 50만 원밖에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적절한 수준의 부채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앞으로 파이낸스 쪽으로 좀더 이렇게 좀 확고하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이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린 내용처럼 이러한 모습을 대부분 갖고 계세요. 그한 60대, 70대 되신 분들 이렇게 부자들 보면은 대부분 어떠냐면 자, 첫 번째 왼쪽에 보면은 그 조그만 자기 사업체인데 그 사업체는 이제 그 캐시플로우 제조기예요. 즉그 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사가 크든 작든 중요한 게 아니라고. 회사가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업체를 통해서 꾸준하게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젊었을 때는 자기가 거기서 사장으로서 일을 하겠지만 나이가 좀 들면은 뭐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든지 아니면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직원 중에서 뛰어난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회사를 팔 수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그 자기가 처음에 그 일궈놓은 그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업을 통해서 꾸준하게 현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진행형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매매를 해서 이제 팔아 넘긴 사람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현금 나이신 분들은 이제 뭐 땅은 많은데 뭐 현금이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자기 현금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이제 그 무슨 뭐 피자처럼 생겼는데 이건 뭐냐면 회사 주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면은 그 사업을 보는 눈이 있으면 성공할 만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을 좀 투자를 해 놓으셔서 내가 10개 회사에 투자했다 그러면 그 중에 한두 개만 대박이 나도 나머지 다 커버 되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주식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주식을 하더라도 주식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회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산업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험과 어떤 그 통찰력을 갖고 아, 이 사업이 성공하겠다라고 확실하게 판단이 드는 그런 사업군들만 골라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엄청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렇게 회사를 경영하면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들은 그 좋은 어떤 그 debt 그 부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무실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집이라든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부동산을 그 은행 돈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셔 갖고 너무 은행 돈으로만 사시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적절한 어떤 그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은행 돈을 적절하게 좀잘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은행 저기 대출 이자가 뭐 2%다 3%다 그러면 그게 얼마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20년 상환으로 했을 때 1%의 차이가 얼마가 되는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뭐 몇천만 원 이상.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대출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은행 이자 그런 거를 좀 여러 군데 알아보셔 갖고 가장 싼 은행 이자 조건이 좋은 어떤 그런 금융기관하고 거래를 하셔 갖고 좋은 딜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좋은 딜이 안 됐을 경우에도 그 나중에 그런 걸좀할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또 새로운 걸로 갈아타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뭐 이런 사람 있죠. 아 나는 뭐 저기 그빚 없이 뭐 현금으로 집을 살 거야.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현금으로 집살수 있는 사람은 그 로또 맞은 사람이나 뭐 가다가 대박 맞은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사시는데 자기 수준에 맞지 않게 너무 큰 집을 사서 내가 매달 갚아야 되는 이자가 엄청나게 높다면 문제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그 어떤 원금하고 이자 그 합한 금액이 이제 그 정도 금액이 나오면 그 집을 사시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지금 약간 비정상이에요. 그동안에 막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고 막 난리를 치는 바람에 지금 문제지. 원래 그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플레이션만큼 매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한 2%, 3% 계속 오르잖아요. 그만큼 원래 집값이 오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 또 미국 같이 좀 아주 극단적인 어떤 극도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그런 기현상들. 마치 집을 사면은 뭐 로또를 맞고 1년, 2년 지나면 그 집값이 막 30%, 50% 뛰어갖고 막 팔아서 또 중간 차익 남기고 또 투자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다 없어져야 되는 일들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물가가 오르면서 그 인플레이션 그 비율에 맞게끔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정상인 거지. 그렇게 막 널뛰기 하듯이 막그 한순간에 뭐 20%, 30% 오르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뭐30% 떨어져 있고 이거는 나라가 불안정한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뭔가 기형적인 어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일반적인 어떤 유럽의 국가들 보면은 물론 이제 몇개 국가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렇게 인플레이션 수준에 맞게끔 꾸준하게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 한국 같은 경우도 좀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유튜브라든가 각종 책이라든가 강연이라든가 이런 그런 걸 많이 통해서 어떤 부동산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또 내가 알때 그때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부자가 됐으면 물론 이제 부자가 된 다음에 문제기도 하지만 이제 그 부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내용이 보통 그 자녀들 그리고 본인에 대한 교육 그리고 건강 그다음에 내가 벌어놓은 어떤 자산과 빚이 이제 그런 부채라든가 그런 게다 있잖아요. 그런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문제는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부자들 뭐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가끔씩 만나면 그래. 자기 부자라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뭐 거만한 사준 거 없잖아요. 그 사람들 부자인 거는 저희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부자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데 실제로 진정한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부자가 되는 이유가 뭐 남한테 도네이션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많은 위대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남한테 줄것 같으면 그 돈을 왜 그렇게 긁어모으냐고. 그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돈이라는 것을 내가 왜 버는지 그리고 그 돈을 이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 가치를 갖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공한 사업가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좀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물론 뭐 교육이라는 게꼭 디플롬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건강하셔야 되고 또 재산 관리도 잘 하셔갖고 아무 문제 없이 어떤 그 인생을 보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쌓아온 부를 가장 유효하고 유용하고 또 적절하게 또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 방법을 깨닫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현재 뭐 19살, 20살, 21살인데 과연 나도 그렇게 사업을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도 27살, 8살 때까지는 비즈니스의 B자도 몰랐어요. 지금도 모르는 게 많이 있지만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다못해 뉴욕에 있을 때는 그 7불짜리 그 설렁탕 한 그릇도 못사 먹었어요. 돈이 없어갖고. 근데 지금은 뭐 돈을 흥청망청 쓰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저는 가격을 안 봐요. 그냥 사고 싶은 거 사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그이 마음속에 자석 같은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뭘 하겠다라는 어떤 그 꿈을 꾼다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 단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그 어떤 사람은 그게 3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게 20년 걸리고 그 차이일 뿐이지.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정말 간절하냐, 아니면 그냥 뭐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냐, 그런 어떤 차이에 따라서 그 시간이 또 달라지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또 행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좀 귀인을 빨리 만나서 또 일이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그 시대 흐름을 잘 타서 또 어떤 사업 아이템이 대박이 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우리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순수하게 내가 정말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정말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꾸준하게 가시다 보면은 마치 여러분들 그 자석 갖고 왜그 바닷가 가서 모래밭에 가서 이렇게 자석을 모래바닥에다 막 이렇게 저기 문지르면, 한참 문지르면은 그 자석에 뭐가 있습니까? 그 조그만 철 같은 게막 묻어 나오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저희도 살아가면서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가. 그냥 똑같은 데 가고 똑같은 데 사람 만나고 하는데, 정말 성공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것을 갖춰가지만,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마치 그 아무런 어떤 그 자석력이 없는 그 자석처럼 아무것도 붙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차이가 그 차이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어떤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업가가 되고 싶다, 한번 정말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회도 동등하게 주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동등하게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다 비슷비슷하고, 또 경험하는 것도 다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누구는 거기서 엄청난 성공을 이뤄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거기서 그냥 시간만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차이는 바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런 것을 느끼고, 거기에 맞게끔 또 행동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그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작은 어떤 일들이 결국 세월이 지나면서 큰 성을 쌓듯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마음가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마음가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뭐꼭 이게 사업하는 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사업을 하면 참 어려운 일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꼭뭐 사업을 권유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럼 무조건 사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을 해야 부자가 될수 있어요. 자,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